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함께 풀고 있는 어드미션 마스터스의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일부 여학생들은 남녀공학보다 여자대학을 선호합니다. 여자대학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메릴린 올브라이트 전 연방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전 연방 상원의원 및 국무장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들 여성 3인방은 모두 여자대학을 나왔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은 여자대학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자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핏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는 약 230곳의 여자대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40곳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남학생의 입학만 허용하던 대학들이 남녀공학으로 바꾼 것이 큰 이유입니다. 많은 여자대학들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종합 남녀공학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뉴욕에 있는 리버럴 칼리지인 버나드 칼리지는 길 건너편에 있는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남가주 클레몬트에 있는 리버럴 여대인 스크립스 칼리지는 명문 포모나 대학과 유대 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일부 여자대학은 종합대학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교육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독특한 교육 환경이 돋보이기도 하고 또 재학생들은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배가가 됩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를 하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전문적인 서포트를 받습니다. 한 교육기관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자대학 재학생들은 남녀공학대학의 재학생들보다 학교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도전적인 커리큘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대학들의 평균 졸업률 또한 남녀공학대학보다 높고 여자대학 졸업생들은 대학원 진학률 또한 남녀공학대학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대학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여자대학 재학생들은 캠퍼스의 소셜라이프가 그다지 역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학생이 없는 교육 환경이 다소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대부분의 여자대학들은 소규모의 리버럴츠 칼리지로 몇몇의 대학만 재학생 수가 5,000명이 넘습니다. 만약 와글와글한 분위기를 주는 대규모의 대학을 원한다면 여자대학은 적당한 핏은 아닙니다. 여자대학은 모든 여학생들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공학대학보다 여자대학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많이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 있는 학생들은 여자대학 진학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여자대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